해볼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이제 홀수만 이용해서 8개의 텀으로 만든다면 그 홀수는 1번 그 홀수는 홀수는 절대 20보다 클 수는 없죠.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20보다 커버리게 되면은 더하기만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0보다 커버리면은 그것을 더한 합이 20 뭐 더해서 더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가장 큰 홀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8개의 텀 이제 뭔가의 더하기가 되겠죠. 근데 그 텀들 중에서 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홀수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홀수는 뭐죠? 그렇죠? 절대 13보다 클 수는 없죠. 왜냐니까 8개의 텀들 중에서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홀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게 다 1이다. 그럼 8개가 다 1이면은 그건 다 합쳐서 8밖에 안 되죠. 7개가 1이다. 그죠? 7개가 1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13이어야 되죠. 그죠? 1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게 7이 되고 이게 13이 돼야 되겠죠. 가장 작은 홀수가 1이니까. 그렇죠? 13보다 절대 클 수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뭘까요? 그 다음으로 가능한 조합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13일 경우에는 나머지 다 1이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능한 경우는 이게 11이 되는 경우죠. 11이 되었을 때 다른 뭔가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11이라고 한다면 얘는 3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니까 1이 가장 작은 수고 1보다 큰 그 다음으로 작은 수는 3이니까 그죠?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홀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3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홀수는 11이죠. 11과 13 사이에 홀수가 없죠. 그리고 1과 3 사이에도 홀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가능한 모든 경우가 여기 이 경우와 그죠? 이거보다 더 큰 홀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5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여기가 15가 들어야 되면 나머지 7개가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13보다 큰 홀수는 들어갈 수가 없고 13이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는 다 1이어야 되고 그리고 13이 아니고 다른 이제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11, 제일 가까운 건 11이 되는 거고 1은 3이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13은 11로 줄어들었고 1은 3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없어요. 13과 11 사이에는 숫자 홀수가 없고 1과 3 사이에도 홀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자 정리하면은 두 번째 하면은 13보다
큰 홀수가 들어갈 수는 없다. 따라서 13 더하기 1 더하기로 가는 것이 의 경우가 가장 큰 홀수가 들어간 경우이며 예외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놓친 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거물을 짜는 거예요.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물을 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11이 들어갔을 때 다른 게 뭔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1이고 예를 들어서 이건 11이고 이게 5가 된다면은 이건 더 낮은 값이 돼야 되는데 더 낮은 값을 만들 방법이 없죠. 1보다 작은 홀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1이 들어가는 경우는 3이 들어오는 경우가 유일하고 그죠? 유일하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보다 낮은 9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9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2가 낮아졌으니까 5만큼 더 증가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11과 9 사이에 들어간 홀수도 없고 3과 5 사이에 홀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니까 이거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5보다 낮은 홀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느냐는 거죠. 5보다 낮은 홀수. 그렇죠? 있죠. 3이 들어가게 되고 5보다 큰 수가 들어갈 수는 절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또 3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3보다 낮은 홀수를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보다 높은 수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높은 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들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3보다 낮은 홀수는 1밖에 없는데 1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1이 뭔가 3이 되어야 되니까 얘랑 결국 같은 의미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나머지들을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경우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숫자 20을 홀수만 이용해서 8개의 텀의 합계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낸 경우의 수들 외에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논리적 접근이며 그것이 곧 논리로서 거물을 짜는 행위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물을 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할 때 이 논리적 접근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거물을 짜는 것들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가장 프로그래밍, 코딩의 기본이 바로 이 논리적 거물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이 좋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나머지들을 쭉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